안녕하세요. 지식저장소입니다.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옛 그리스도대학교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강서대학교의 수시 입시 결과에 대해 알아봅니다. 일반 학생 전형과 교과 우수자 전형 순으로 알아보며 일반 학생 전형과 교과 우수자 전형 모두 학생부 교과에 속합니다만 면접의 유무가 그 차이입니다. 먼저 일반 학생 전형은 학생부 교과 80%에 면접 20%를 반영하며 간호학과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습니다. 신학과는 12명 모집에 7.08 대 1, 학생부 등급 70% 컷은 5.53 등급이었으며 G2 빅데이터 경영학과는 23명 모집에 11.48 대 1, 학생부 등급은 4.4 등급, 사회복지학과는 25명 모집에 경쟁률 14.48 대 1, 학생부 등급은 4.45 등급, 상담심리학과는 17명 모집에 9.83 대 1, 학생부 등급 4.1 등급, 간호학과는 41명 모집에 18.98 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학생부 등급은 3.1 등급으로 나타났습니다. 계속해서 교과 우수자 전형입니다. 학생부 교과 100%를 반영하며 신학과는 4명 모집에 6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70% 컷은 5 등급이었습니다. G2 빅데이터 경영학과는 30명 모집에 5.2 대 1, 70% 컷은 4.31 등급, 사회복지학과는 30명 모집에 9.83 대 1, 70% 컷은 4.4 등급, 상담심리학과는 7명 모집에 7.14 대 1, 70% 컷 4.4 등급, 식품영양학과는 7명 모집에 8.71 대 1, 70% 컷은 4.64 등급이었습니다. 지금까지 2024학년도 강서대학교의 수시 입시 결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.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지금까지 지식저장소였습니다.